지금 싼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차비를 좀 조정하고 계시잖아요. 예, 주간 500원, 뭐 야간 500원 해서 일일권 중심으로. 결국은 주야권 다 합쳐서 10,000원 지금 인하되고 있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쵸?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쌀수 있지만, 또이 또한, 이 지불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고 계시는 주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형평성이라든지는 주민을 고려한다고 하면 야간 정도는 개방을 해서 주변에 어떤 그 주택가에 야간에 주차난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2010년 행보를 위해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인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설명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10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강은 안전건설 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강근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은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요금 체계 개선,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대상 및 감면율 조정 등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서 주차장 급지 체계를 도시 외 지역까지 추가하였으며 노외 주차장 주차 요금을 소폭 인하 조정하였고 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국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결원 원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노태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향번호 제8-494호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급지 및 요금체계 요금 감면 등을 준비하여 주차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 주차 요금 부담을 감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책자 129쪽입니다. 의사일정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10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도대. 이번 급지 조정에서 택시 쉼터를 2급지를 3급지로 하고 서희 2급지를 1급, 1급지를 2급지로 변경한 내용인데. 네. 택시 쉼터 3급지라는 축제는 것 같고요. 서희도 제가 봐서는 그게 갑자기 2급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2급지도 안 돼요. 거기 3급지에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거기 낮에 평일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에 평일날도, 거의 빈자리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수입보다 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 주차장이었네요. 그럼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다 아마 3급지에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례상에서는 일단
1급지는 상업지역, 그 다음에 2급지는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 네, 녹지지역을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기존에는 그 녹지지역을 3급지로 우선 했다가 이제 읍면지역이 들어가면서 읍면지역을 이제 3급지로 하고, 그 녹지지역도 저희가 이제 2급지로 조정을 조례상에 이렇게 했는데,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제 녹지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은 녹지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그 인근의 주민들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2급지를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조례상에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한, 조례상에서는 저희가 1급지, 2급지를 명확히 좀 해놓고 이용자에 따라서 그건 또 시장이 판단할 수 있게끔 또 저희 여지를 좀 해놨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차유기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택시신도와 저희 여기는 회사할 게 없어요. 그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게 심어놓는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주차장이 있다면 문제겠죠. 근데 그분들이 옛날부터 오래 사셨던 분들이고, 나이 드신 분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쪽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사실 그 주차비가 비싸서 못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천시에 시민을 위한 그 주차난 해결을 위한 방침이 있었다면, 그거를 주민들을 좀 적극 아마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택시 신청하고 서인은 아마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가의 능력이 2230명 정도가 있네요. 그분들이 지금 종일 무료였던 거죠? 예. 근데 그, 이게 변경되면서 이번에 4시간만 무료 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충분한 공지가 나가야 하는 개인 문자를 공부한다는, 아니면 어떻게, 공지를 어떻게 이렇게 계시죠? 예, 우리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저희가 그 충분히 공지를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는 물론 감염으로 감염도 좋지만, 약간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운영자 수도 늘어나는데, 거기에 불필요하게 그냥 정차시켜 차를 빼지 않는 이런 또 미련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시간 걸립니다, 운영하면 시간 걸립니다라든가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받아서 다른 시군가의 필요성 그런 걸 해서 해놓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잘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분들도 공지가 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끝으로 하나 부탁드린다면, 그 상급지 같은 경우는, 주야로 하면 이제 월주차가, 6만 원이면, 상급지가 되면, 4만 원이죠, 4만 원. 예, 4만 원이 되면 이제 65세 이상은 또 50% 할인되잖아요. 근데 월, 그러면 2만 원이면 그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그 택시 신터라든지 그 서희 같은 데 인근에 65세가 거의 넘으신 분들 많이 살아요. 근데 그분들이 4만원, 6만원 그거 생각해서 못 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월 2만원, 65세 이상은 2만원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자꾸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장님. 네, 지금 도시 외지역이 일단 요번에 이제 포함을 시켰어요. 예. 그 지금 그걸 받아보니까 모가랑 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유상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담당자 오셔서 말씀을 드긴 드렸어요. 그걸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 이제 유상이 되면 이제 그들이 그 차를 거기 주차를 안 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신분역이 대부분이 무료화 시켜버리니까 농무에다 갖다 대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아까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그 탄력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유료를 하시는 부분을 조금 이제 조례는 개정이 되지만 시행을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시면서, 정말 이게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 다음에 단속이 돼야 되잖아요, 또. 주정차 금지 구역을 거기 지금 정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선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안 그러면은 그 시골에 갑자기 주차장 만들어서 요금 갑자기 받는다라고 하면 그 차들이 다
도로로 나올 게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경험상. 그런 부분을 좀 운영상에 좀 탄력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거기 상황에 맞게. 네, 저희가 이제 그 운영 마자랑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적으로 있지만 뭔가 택시가 예를 들면 거기 면책인데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요금을 누가 안 지키다 보니까 이제 거기 가면 그 붙박이. 네, 붙박이로 대응한다든가 그래서 회전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는 또 그걸 또 요금을 좀 해달라 이런 명령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또 면책에 만든다고 계획을 잡는 지역은 지금은 면책이지만 그 면수지 중에 그 주차안이 좀 심각한 데를 한 것 때문에 똑같은 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무료로 하면. 그래서 그거는 우선 저희가 조례를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우선 조례대로 좀 운영을 하고요. 혹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이제 발생되고 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 이제 금지 구역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도시 마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금지 지역이 이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주정차 금지 구역이.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유료를 하신다라면 거긴 또 못 되겠지. 그죠? 불가피하게 이제 돈을 내게 이용을 하겠지만 이제 마당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 지금 모가나 뭐 이런 데 또 들어왔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그러니까 유료화를 하기 전에 이분들이 또 다른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두시고 그걸 선행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2차, 3차의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네, 그걸 말씀드립니다. 네, 운영하면서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금 급지를 조정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상급지가 도시 지역의 지역이 되었고 녹지 지역이 2급 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시장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또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우리 시민들은 이 조례나 이걸 근거로 해서 기준을 잡고 있고요. 네. 예.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택시 쉼터는 몇 급에 속합니까? 지역을 따지면 2급지에 해당 되죠. 예. 근데 미급지로 지금 시장 권한대응에서 조정할 계획이십니까? 네, 거기는 상급지역의 예정입니다. 네. 거기는 도시지역 외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급지로 지금 변경이 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시민들이 좀 혼란을 좀 야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례에 근거해서 뭐 위배가 되거나 이런 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홍보를 좀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혼란이 야기되지 않게 조금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가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저는 우리 김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지금 의원님 말씀하고는 좀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은 뭐 지역이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원까지 서열을 보면 공원 지역이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녹지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주거지역의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녹지지역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또 거기도 뭐 창문 주차장 생기고 뭐 하다 보면 지금보다도 더 이용률이 떨어지고 또 기존에 있는 주택분들이 또 다른 근무로 돌아서면 다른 지역에서 거기도 승급지역이라는 분들 연대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런 그 어떤 그 도시적 용도 지역만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저희가 어떤 그 주차하는 시각장애를 일정 면적에 노예 주차장을 설치해서 그 효율적인 그 대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노예 무상보다는 노예 주차장을 해서 같은 면적에 여러 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구조물화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기본적인 주차는 해소한 거죠. 네. 예. 유효화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유효화하는 목적은 일단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한 일부 최소한 이자라도 더 나올 수 있는 비용을 하는 것이 또 특별히 목적이고요. 또 다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효화를 안 했을 때에는 또 그 거기다 그냥 잠수차라든가 거기에 어떤 그 오토바이 같은 그 뭐 무인 같은 걸 거기서 한다든가 이런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주변에서도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유료화를 또 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일정 부분의 유료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 원활한 관리나 내진 이런 걸 위해서 유료화하는 거 동의합니다. 네. 예. 지금 장기 주차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주간 있고 야간 있고 뭐 주야간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월 정기권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노예 주차장마다 월 주차에 그 확률이나 내년 이런 건 다 틀리겠죠, 그죠? 현장에 따라, 네. 상황에 따라. 네. 예. 그러면 그 택시 신청을 한번 볼게요. 예. 그쪽에 그 본래 목적 주차장 해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정 부분은 주차장 해소를 하고 있죠. 근데 다만 그 주변에 아직도 그 노상에다가 계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일정 부분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정 부분이고 저는 그 이 시설은 주민 편의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주차 또 주차난 해소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료화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주민 편의 시설인지 엄격히 따지면 수익 시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시민의 그 혈세를 투자해서 이 주차장을 조성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장기 주차가 염려가 되신다고 하면 예 야간만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간 무료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월 주차가 사실 그 거기 동네에서 상급지역에서 월 4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감염 대상 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또 투자를 한 비용에 대해서는 오늘 일정 부분을 저희도 필수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 또 기본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유효화를 해가지고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또 일정 부분 또 편의 시설에 대한 목적이 더 된다고 그랬지만 최소한의 그 비용을 저희가 월 주차권은 사실 저희가 일 주차권에 비해서 상당히 싸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은 주민,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사실 주기 위해서 월 주차권을 싸게 하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또 무료로 하는 것은 조금 제 입장에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월 그 정기 주차권을 발행하는 게 인근 주민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까? 일단 월 주차를 해당하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상급지에 월 주차를 해당하는 것은 그 인근에 사시던 아니면 월 주차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냐고 이걸 싸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행정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 일단 주민의 직접적인 어떤 편의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그 편의시설로서 제공하려고 하면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월 정기권에서 아니면 이게 야간 정도는 개방을 해서 그 지역에 지금 보면 그 야간에는 그 주차 그 주택가의 주차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봤고요. 그렇다고 하면 원래 목적도 지금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고 또 그렇게 그 이제 불법 그 이렇게 자꾸만 주택가에다가 주차하다니 가중이 되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돼서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일정 부분, 투자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은 주간에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 저는 이런 거는 동의하지만 야간 정도는 개방을 해서 이분들에게 그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지역 주민에게 이런 혜택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주차비를 좀 조정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주간 500원, 뭐 야간 500원 해서 일일권 중심으로 결국은 주약금 다 합쳐서 10,000원 지금 인하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쌀 수 있지만 또 이 또한 이 지불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고 계시는 주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형평성이라든지는 주민을 고려한다고 하면 야간 정도는 개방을 해서 주변의 어떤 그 주택가에 야간에 주차난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 내 집 앞 뭐 주차 조성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네, 없으시죠? 네. 예. 그래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내 집 앞 주차 조성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주택가나 내지는 뭐 담장이나 이런 거를 없애서 서로 소통이나 내지는 이런 이제 게 되면서 또 사업 보완이 될 텐데 아직 그 사업도 지금 예정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약간 그 무역 개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야간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일 주차보다는 또 이제 그 시간 주차보다는 일일 주차가 싸고 일일 주차보다는 또 이제 그 일일 주차 요금을 그 월 주차권 했을 때는 한 3분의 1 가격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또 이걸 무료로 한다고 하면 또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나마도 월주차를 싸게 해서 지금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그마저도 또 월주차를 끊지 않고 주간에 야간에 자기가 무료로 되게 되면 또 이러다 보면 저희 이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또 우려가 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주차를 무료로 하게 되면 기존에 주간만 월주차 끊던 분들이 있고 야간만 끊던 분들이 있고 또 주 야간에 같이 하면 또 좀 할인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이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이제 어떤 아까 최소화의 수익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한 또 우려도 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걸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나 내지는 야기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도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도를 해본 거 아니고 예측이잖아요. 그렇죠? 야간 월끈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무조건 일단 망해서 되는 거죠. 그렇죠. 야간에 끊으신 분들은 어차피 이제 그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 뭐 지금 말씀하신 것 싸내는 기준이 아니라 그 돈도 없는 그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직감이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초점을 맞춰서 주민 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저도 고민을 하고요. 네. 다시 한번.